안녕하세요, 박동입니다. 한번 에어 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보고 계신 스마트폰은 LG에서 출시한 G8입니다. 좀 고급스럽게가 안 되네. G8입니다. 네, 여튼간 네, 케이스도 네, 이번에 받은 건데 아 이쁘죠, 귀여워, 깜찍해. 네, 요걸 사면 요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아 이쁘죠. 실물로 봐야 돼요. 사진상으로 보면 어 왜 이렇게 두껍지? 이럴 수가 있는데 실물로 봐야지 참 귀여운 걸 알 수가 있지. 에어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모션은 기능적으로 설정해 하시면 돼요. 설정해 하시면 쉽게 에어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뭐 에어모션은 뭐 어떻다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별거 없습니다. 이쪽에다가 손으로 갖다 대고 막 컨트롤 하는 거예요. 굉장히 쉽습니다. 그럼 한번 설정을 다 해놨으니까 일단 해보는 게 좋겠죠. 손바닥 있잖아요. 손바닥 여기 부분을 갖다 대요. 그냥 이렇게. 그럼 이렇게 뭐가 떠요. 이렇게. 그때 딱 여기서 이렇게 해줘.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. 밑으로 내려. 뭐 옆으로 하는 거죠. 이렇게 스마트폰 세운다면 또 여기서 딱 이렇게 해줘. 그 다음에 재생을 눌러. 그거 바로 그냥 되는 거야. 멈출 수가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재생을 볼륨 설정 막 할 수가 있고 봐봐. 음악 재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똑같아요. 이렇게 갖다 대. 그럼 여기다가 뭐가 떠. 그죠? 또 이렇게, 이렇게 또, 또가 해. 그 다음에 위로. 바로 음악 재생이 돼. 바로 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주고, 바로 재생. 노래를 보다가 아 좀 심심하다. 아 노래를 바로 피고 바로 뭐 키고 싶다. 그럴 때 이렇게 딱 해주고 바로 이렇게 딱 손 잡아주고 바로 딱 해가지고 바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딱 재생 바로.